오늘 2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그 세례 요한의 체포와 예수 네. 세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네. 네. 그 많은 것들을 배웠죠.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오늘은 네. 교회가 세례를 쉽고 빨리 주지만 그 고대 교회와 초기 한국의 신교회도 세례 준비 과정이 매우 길었고 네. 그 시험도 까다로웠던 것을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 놀랍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신 것은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뜻이었죠. 네. 또 세 번째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다 하는 것도 공부했죠. 네. 또 하나 있었죠. 제 대녀, 네. 그 세례 받았던 그 한나 그 여학생, 그 한나가 한나. 네. 지난번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아, 네. 네. 지금 다시 독일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일합니다. 안부를 네. 전해달라고 해서. 예, 네.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고 싶은 것 아니면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지금 하셔도 돼요? 네, 저요. 저는 그 저번 시간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는지. 왜 하필 그쵸. 다른 동물도 많은데. 독수리도 있는데. 까치도 있고. 그치. 예, 이런 게 왜 비둘기였을까? 물론 한국에서는 까치도 그 예. 의미가 좋은데 예. 독일에서는 까치가 의미가 좋지 않아요. 까치요? 예, 도둑질하는 새. 까치요? 네.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네, 까치가. 왜 비둘기인가? 네, 왜 비둘기예요? 이거 아주 좋고 재미있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네. 그 성경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아요. 아. 우리가 그런데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 첫째는 그 비둘기가 특별한 새이잖아요. 네. 그 비둘기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인지 제가 생명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 네. 아주 평화롭잖아요. 맞아, 맞아. 그 참새 보면 네. 말썽구러기들이에요. 계속 싸워요. 네. 저를 괴롭혀요. 네. 그럼 비둘기는 아주 평화롭게 같이 또 항상 상으로 두 마리가 함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그 겸손하고 착한 모습을 주는 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 그 좋은 뜻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그 평화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할 수 있어요. 평화의 의미로. 예. 또 하나는 그 새들은 네. 항상 그 땅 위에서도 살 수 있고 네. 근데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새가 하늘과 네.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아~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실 때 네.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은 그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그 모습은 아마 새 같았어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렇다면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특별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의미가 깊어요. 깊죠. 쉽게 말하면 그 누가가 그 물세례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누가가 예. 그 성령 세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물세례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 물세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씻었던 의미로 물 세례했는가, 아니면 그 완전히 물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 했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그 완전히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상징적인 듯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상징적인 듯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아주 그 세례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물 세례만 상징적인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누가가 그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설명하죠.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소리도 듣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세례의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의미 하나 더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현현은 갈릴리 전도의 시작을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현현을 의미해요. 현현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을 때 현현이 분명히 그 나타났어요. 또 나중에 그 현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변화산에 두 번째 예수님의 현현도 있어요. 그 두 번째 현현 통하여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가는 길이 준비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세례 안에서의 현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하죠. 이렇게 돼야 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오늘 수업 누가복음 17강 예수님의 족보.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그 구절을 읽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실 수 있나요? 그 가족 족보 그 언제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그 위 선조의 이름까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니네 가문은 양반 가문이다. 쌍놈은 아니다. 늘 그 얘기는 하는데 느껴지죠. 아니, 저는 조금 봤어요. 집에서. 진짜요? 근데 무슨 말인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알아요. 이제 그 전주희 씨의 도평군파 19대손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위로 모르겠네요. 조상들 어른. 근데 그게 그 얘기야? 아주 오래 되돌아가는 뜻이죠. 저희는 아마 한 19세기 초 가 저희 이제 그 가문의 시작입니다. 19세기 초. 그렇군요. 19세기 초? 이거 독일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가족의 족보를 아는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거기서 연구하면 많이 발견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독일에서는 오래 되돌아 볼 수 없어요. 그 독일 경우에는 그 히틀러 시대 있었죠. 예. 아돌프 히틀러. 예. 정치적으로 좋지 않는 시대죠. 네.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네. 유대인들은 맞아. 또 압박하고 또 학살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때 조상들 중에 유대인이었는지 유대인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압박에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틀러 시대 때에 독일 사람들은 그 족보 연구를 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모두 다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3세대, 4세대 정도 되돌아가야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저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시대에 시작했던 족보 연구, 가족 역사 연구 너무 재미있게 보아서 계속해서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은퇴한 후에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오래된 우리 가정 조상에 대한 기록을 찾았는데 그 1704년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교회 책에서 교회가 모든 세례, 결혼식 장례식 기록하는 책에서 그 우리 가족 이름이 나와요. 그 마르틴 리노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1404년. 그런데 그 사람이 1623년에 태어났다. 그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1623년까지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편에 그 제일 오래된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조상. 근데 그 제 어머니 가정에서는 조금 더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1415년까지 되돌아갈 수 있어요. 야, 그래서 그런데 독일 경우에는 그 국가가 19세기 되어야 그 국민들의 족보 관리 시작했어요. 전에 없었어요. 전에 교회만 그 세례, 결혼식, 장례식 기록들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면 그 항상 교회에 가서 그 기록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찾았죠. 그런데 교회 책을 찾을 때 1648년 전에 있었던 책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다 30년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 때문이었구나.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종교적인 전쟁이었어요. 천주교인데 개신교였어요. 전쟁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개신교회를 불에 태웠고 개신교인들은 천주교회 성당을 파괴했어요. 아유. 그래서 교회 책들은 불에 탔어요. 없어요. 그 전에 있었던 기록들은 거의 모두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거의 알 수 없는 만큼 힘들어요. 그 예외가 있어요. 양반, 그 귀족들은 자기 성에서 살았는데 성 안에 자기 족보를 보관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교수님은 귀족은 아니셨나 봐요. 우리가 귀족. 이 사람 참. 귀족은 저희 집안이라 아마 성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한국말로 이말태라고 하는데 전주이시 아니에요. 독일이시. 귀족 아닙니다. 네.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여러 가정은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되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삼국유사 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의 그 조상, 그 김알지에 대한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주 김씨 가족들이 다
엄청나게 되돌아갈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고대까지 되돌아갈 수 있어요. 독일 귀족들도 중세 초반까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아. 한국 사람들 중에 고대까지 아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네. 또 중국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공자, 네. 공자의 후손들은 그 기원전 6세기까지 되돌아가죠. 아, 기원전. 기원전.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네. 그런데 더 멀리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죠.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족보를 한번 봐야 하죠. 예. 그 누가복음 3장 네.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네 절씩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벨기오,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 신이라. 아, 네. 하나님까지 것으로 올라가네요. 와. 와. 눈물 날 것 같네요. 예, 네. 그러게요. 우리도 이런 그 거 아닌가? 위는, 저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고요. 그 위는? 그 위는 이것만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 고생하셔서요. 네. 오늘 아마 네. 그 봉독하기에 제일 어려운 시간이 빠질 뻔했어요. 그 피할 수 없었어요. 네. 그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그 족보를 우리가 정말 대단히 재미없는 것으로 느낄 거예요. 아 진짜 네. 그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네. 생각하죠. 그런데 그 족 보 안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 족보를 한번 봅시다. 네. 네. 먼저 그 족보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에요. 네. 그 자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역사 속으로 넣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 전체를 보면서 한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그 현대에서 그 유행하는 그 개인주의 사상과 다르죠.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역사,
그 컨텍스트, 그 맥락 전체를 그 관찰하면서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의 한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세월의 그 한 개인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상상시키는 것이에요. 네. 그 잘못된 개인주의 그 반대하는 아니면 극복하는 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오늘은 조상을 생각하지 않고 후손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로는 그 6.25 때문에 그 조상을 잘 신경 쓰는 그렇죠. 그런 편이에요. 근데 후손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후손. 제가 지금 그 너무 공격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어. 자녀를 안 만든다. 후손을 생각하지 않다. 그런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도 우리가 후손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죠. 잘 살자. 재미있게 매일매일 재미있게 살자. 그래서 매일 파티하죠. 물론 바쁘신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즐기자, 여유를 느끼자, 조금 재미있게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생태를 많이 파괴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후손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만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의 행복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면 나중에 후손들은 석유 없어요. 또 우리가 만약에 그 물을 너무 더럽게 만들면 또 쓰레기를 너무 열심히 버리면 그 모든 그 터가 그 흙이 파괴되고 물도 파괴되고 후손들은 마실 물, 깨끗한 물 없고 마실 공기도 없고 근데 지금 공기가 걱정 많이 되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족보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조상을 향한 책임? 제가 조상들의 이름을 귀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온 가족의 이름은 그 아주 더러워지죠. 안 돼요. 그 조상을 향한 책임이 있고 후손을 향한 책임도 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의 족보 볼 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시대 때는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꼭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메시아 됨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넓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또 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그 중동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가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중동 민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있다는 점. 그런데 이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것 나타나요. 이건 엄청난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 아주 볼만합니다. 그 족보의 흐름은 그 마태의 족보의 흐름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 예수님까지 설명하는데 누가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네. 되돌아 그 역사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볼 때 그 이름들의 대다수가 성경에서 그 언급되는 이름들이에요. 특별히 그 아담부터 셈까지 그 나오는 이름들은 창세기 5장과 동일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름들은 창세기 11장과 동일합니다. 아. 거기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네. 그 족보가 그 이름들을 그 족보 아니라 그 이름들을 네. 그 룻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룻가 보고 하는 그 이름들은 그 찾을 수 있는데 조금 차이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또 누가가 그 복음서를 작성할 때도 그 구약의 정경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여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도라하고 네. 그 예언자 거의 다 그 완벽하게 벌써 정형화 되었는데, 네. 룻기는 예외였어요. 아. 그래서 룻기가 아직 정형화 되는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름,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꼭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그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직 없어서 네. 조금 차이점들도 가끔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아. 그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네. 마태하고 누가의 족보를 비교하면 그 이름들이 그 첫째 부분에서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거의 똑같은 이름을 말합니다. 네. 또 이것은 그 성경의 그 중요성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들도 있어요. 마태가 그 아브라함과 시작하잖아요. 네. 그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태가 조금 좁은 예, 예. 입장 네. 가지고 있죠. 예. 온 인류를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아. 거기서 누가가 훨씬 더 넓은 예. 그 입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수님은 온 인류 위하여 중요하시다. 또 하나는 그 누가와 마태의 족보 볼 때 주로 남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들의 이름들이 네. 나오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종교 소속은 네. 엄마를 통하여 결정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엄마가 유태인이 네. 되어야 자녀도 유태인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법적인 그 가정 소속은 아버지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가 분명히 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나왔어요. 보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마리아를 말하지 않아요. 네. 그 이것은 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그 법적인 입장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예. 마리아 외에 또 다른 여성 4명이나 예. 언급합니다. 누가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남성들만. 그런데 마태에서는 여성 이름 5명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누가가 아주 강하게 법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누가가 네. 그 족보를 만들 때 그 항상 그 아들과 아버지를 연결시켜요.
어떻게 연결시키죠?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 그 위. 그 위는. 그 위는. 계속 나와. 그 위, 그 위, 그 위. 네. 네. 이것은 한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네. 유교 문화로의 번역이에요. 그래요? 성서가 달라요. 성서에는 그럼 어떻게 뭐예요? 그 원래 그 오리지널 성서 보면 네. 거기서 위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 거기서 나오는 표현은 이격이에요. 예? 예?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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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격으로 그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한 세대의 위라고 네, 해요. 네. 뭐 제가, 이런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라 맞아. 뭐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 시각으로 계속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마태는 그런 이격을 쓰지 않고 네. 게나오라는 그 헬라어로 게나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는데 게나오라는 네. 동사는 그 어떻게 할까요? 출생하는 것, 만드는 것, 창조하는 그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누가 출생했고 예.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누가가 그 동사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창조의 의미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게나오에서 게네시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헬라어로 그 창세기를 게네시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잖아요. 예, 제네시스. 그래서 그 창세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게나오 창조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누가가 사용할 수 있었던 동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의 목적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 사람의 몸으로 아니 저는 아니, 그보다 아닌가? 저는 그거 같아요.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목적은 거기에요. 왜냐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가자.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으로 그렇다.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아들.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 또 다른 차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하고 누가의 족보를 비교하면 네. 거기에서 그 마태 경우에는 네. 족보가 1장 초에 있어요. 맞아요. 그 족보로 복음서가 시작돼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누가 복음에서는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요. 3장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늦게 나오죠. 네. 그런데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어요. 네.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볼 때 그 창세기 11장 봐야 네. 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경우에는 그 족보가 아브라함 활동하기 전에 네. 아브라함의 생애 보고되기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예. 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족보도 있어요. 그 모세의 족보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예. 그 6장에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벌써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세가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준비 단계이고 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바로 네. 앞으로 나가서 그 기적들을 활동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모세의 족보에 따라 합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따라 합니다.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누가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벌써 미리 설명했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가 임신 되겠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미리 있었고 또 12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벌써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네.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임은 미리 나타났는데 지금 네. 세례 통하여 아주 분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족보가 나옵니다. 아. 그 족보가 예수님이 세례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 증명하는 뜻이죠. 강조하는 뜻이죠. 확인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구나.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네. 마태하고 누가를 비교하면 거기에서 그 다윗하고 예수님 사이에 네. 이름을 비교하면 네. 마태복음에서 28개 이름만 나와요. 네. 누가 보면 43개 이름이 나와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누가에 의하면 세대들이 훨씬 많았고 네. 마태 훨씬 적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할아버지 이름도 달라요. 마태에 의하면 야곱이었어요. 누가에 의하면 엘리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것 그 초대 교회에서 네. 그 성경을 그 복사했던 사람에게 엄청난 네. 문제였어요. 또 신학자에게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러게요. 그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 네.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 그 성경을 복사했던 사람은 아주 혁명적인 해결책을 사용했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누가의 족보를 아예 복사하지 않고 마태의 족보를 반대 순서로 어머. 기록했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거치려고 했는데 그 거치려고 했던 시도가 그 지금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다른 한 사람은 그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신학자였어요. 네. 그 사람은 그 설명 쉽게 할 수 있다. 네. 그 엘리하고 야곱이 네. 둘 다 맞는데 그 마태가 그 생명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할아버지였다고 하는데 누가가 네. 그 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라고 한다는 해석해요. 이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야곱은 그 일찍 사망했어요. 자녀 없이 네. 네. 그 자녀 없는 그 형 위하여 동생이 그 형의 처와 아이를 만들어야 그 후손을 만들어야 네네. 하는 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형의 형이 먼저 죽으면 아내를 동생이 이렇게 책임지는 법적인 의무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보았습니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가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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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벌써 끝났나요? 벌써 끝났나요? 네. 이제 시간이 세월이 빨라요. 정말 세월이 야속하구나. 네.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네. 당하신 네. 그 구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진짜. 아니 사실 네. 우리가 족보 따지고 들면 되게 네.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오늘처럼 이렇게 족보가 쉽게 풀리는 건 또 처음이네. 아니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족보 나오면
이거 왜 있는 거야 맞아, 대체? 맞아. 항상 이런 식으로 족보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실이 정말 그렇죠? 중요하네. 예. 사실 읽기도 놀랬어요. 힘들어. 그 위는 오. 그 위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은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도 족보에서 좀 약간 그렇죠. 그렇고 누가도 이랬는데 아 맞아.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요. 있었다니. 근데 여기 한국적으로 그 위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네. 위에 어르신들 네. 생각하느라고 그 위를 썼구나. 네. 저는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네. 누구의 위는 저의 어떤 조상들 다 이렇게 네. 하다가 마지막 네. 38절에서 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게는 저랑 동일하다라는 그래 맞아요 네. 우리 모두와 동일하지 어, 않나 은혜가 네. 있네 아, 야 네. 우리 이름 여기다가 아, 새겨 넣자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네. 또 이번 주에 참 많은 거가 네. 일어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네. 그 한 주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갑시다 달려갑시다 갑시다. 네. 하나님의 족보대로 네. 하나님의 족보에 속해서 삽시다 네. 하나님의 딸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 30장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아굴, 2번 아간, 3번 아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 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